한글단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 한번 살펴보고요. 어떻게 가야 될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격화로 인해서 시장이 상당히 하락해서 많이 힘들었죠. 바닥을 잡고 서서히 올라오는 모습이 상당히 강하게 보이는데요. 지금 며칠째 올라오나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인은 뭐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일단 트럼프가 멕시코 관세 부과를 한 것 때문에 또 지수가 또 한 번 요동을 쳤지만 미중 무역 전쟁은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요. 거기다가 제롬 파월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죠? 14일 날인가요? 미국 시간으로.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유동성 장세를 이끌어준다면 그 다음에 좋은 일이 더 벌어지지 않을까. 미중 문제는 뭐 금방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따라서 아마 이달 말에 G20 회의에서 트럼프와 그 시진핑 간의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 다시 멀어질 수도 있어서 그걸 너무 거기에 기대할 것보다는 미국 금리 기준 금리 인하 가능성 거기다가 또 20이 유럽도 은행도 역시 금리를 인하한다는 시사 발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마 유동성 장세가 조금은 연출되지 않을까. 자, 중요한 건 뭐 이제 이번 주 말이니까 좀 더 지켜보기로 하면서요. 여러분이 아직은 배팅은 조금씩 늘려가되 이제 확실하게 뭔가 액션이 나오면 배팅을 더 늘려가는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더 좋겠습니다. 지수는 지금 연일 지금 5일째 올라오면서 하나, 둘, 셋, 그죠? 네, 다섯, 여섯, 일곱인가요? 자, 이것은 시장을 한번 같이 한번 보자고요. 연일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일별 현황을 보면 지금 그 거래소 같은 경우에 거의 외국인들이 요즘에 와서 이제 이틀째 지난번에도 연속 계속 팔다가 조금은 오늘도 687억을 샀는데요. 이 장의 견인차 역할은 결국 이번에 견인차 역할은 거의 다 누가 했냐면 금융 투자도 사실은 뭐 많이 팔았습니다. 그죠? 펀드 환매 때문에 많이 팔았고요. 투신 역시도 그런데 투신은 거래소에서는 오히려 투신은 매수하다 뭐고 금융투자가 상당히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은 누구냐 하면 거의 다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 엄청난 매수를 제가 연기금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들은 거는 아니겠죠? 설마. 상당히 많이 사면서 지금 지수를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며칠째냐면 오늘도 연기금이 지금 코스피를 1449억을 사고요. 1800억 이렇게 하면 뭐 대충 얼마요? 예, 3000억, 4000. 그죠? 4000. 예, 6000, 7000, 8000, 9000. 그죠? 그러면 뭐 1조 2000. 한 1조 4000억 정도를 거의 외국인이 사는 것만큼을 거의 사면서 지수를 반동으로 이끌고 오고 있다. 코스닥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연기금이 계속해서 사주고 있습니다. 시장을 상당히 살려놓는 것은 연기금이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기금이 주로 사는 종목을 여러분들은 매수하는 것은 당연히 좋겠죠. 그러면은 연기금이 사는 종목은 누굴까? 연기금이 종목들을 사는 종목들은 어떤 것인가? 자, 연기금 사는 종목이 보이죠? 자, 쭉 연기금 사는 종목들이 보이니까 여러분이 연기금 사는 것은 당연히 실적이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것은 당연히 불리한 것보다는 유리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연기금이 지금 어떤 종목을, 그죠? 투자자별 확정, 그다음에 그죠? 기관 중에서 연기금이 사는 것이 누군가, 순매수 종목들을 보면, 예, 여러분의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그 중에서도 실적이 좋은 종목을 매수하고 한다면 여러분의 수익은 점점 커진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잘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오, 요게 잘 나가고 있나요? 예. 역시 연일 급등하는 것이 연기금의 능력 때문에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서, 아, 안 팔아야 되는구나. 그죠? 또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자, 부실 종목 살라고 애쓰지 말고요. 좋은 종목 사서 여러분이 큰 수익 가져가는 것을 더 신경을 쓰시라는 거죠. 자, 오늘도 종목들을 보면 그동안에 주도주로 갔던 종목들의 5G 장비주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일부 종목들은 좀 조정을 받았지만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이나 그다음에 또 스마트폰 관련 그 카메라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는 종목을 한번 볼까요? 전체적으로 오늘 5G하고 대신 조정받은 반면에 주로 올라간 것이 역시 그동안에 올라가지 않았던 종목들 또 현대차는 역시 이번에도 좀 괜찮은 수익으로다가 지금 반등을 계속하고 있어서 거기에 부품주들이 역시 강하게 나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나스닥이 올라가면서 역시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조금 반등씩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오늘 그동안에 엄청나게 떨어진 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많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것은 뭐 지금 주도주로 다시 간다. 그것은 아직 더 지켜봐야 될 거고요. 일단 벌써 고점에서 지금 50% 이상 빠졌기 때문에 아마 반등파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또 수소경제가 20일 날 동대문 디자인센터에서 수소경제에 대한 저기를 하죠. 무슨 일이냐면 이게 이번에 그 20일 날 오후 2시 그 디자인센터에서 이제 국제회의장에서 에너지 패러다임 대전환 시대가 여는 뉴 골드러시 세션 3가 열린대요. 따라서 다가오는 이제 수소 시대에 여러분이 종목이 어떻게 갈지, 수소 경제에 대한 어떤 에너지 패러다임 대전환 시대에 여는 이런 것이 그 모임 뭐죠? 국제회의장에서 열리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아마 수소차에 대한 아마 반등이 더 강하게 수소 엑스포를 한다 보니까 저 반등이 더 강하게 가지 않을까. 따라서 수소차 중에서도 좀 실적이 개선돼서 가는 종목들을 여러분이 담고 분할 매수로 담아가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오늘은 특히 우리가 이제 매수했던 종목 하나가 지금 그 종근당 바이오인데요. 오늘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매수를 여기서 가담했는데요. 상당히 오늘 강력하게 바이오 종목이 올라가면서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그죠? 또는 뭐 젬백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 수출하는 기업에서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 근데 이제 고점을 찍은 종목들은 많이 좀 힘들죠. 신라젠이라든지, 그죠? 네이처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힘든데, 바닥에서 그동안에 못 올라갔던 종목들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은 약세장으로 가지 마시고, 지금은 어쨌든 뭔가가 강세장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전초전이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급등 나간다고 그래서 부실 종목을 많이 매수하기보다는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꾸준히 가면 그것이 큰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고 매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이 강력하게 우리가 매수했다가 오늘도 역시 강력하게 나간 종목이 대한해운입니다. 멋있게 반등을 해주고요. 또
건설회사들이 전체적으로 오늘 좀 움직였습니다. 현대건설이라든지, 그죠? 보시면 또 누가 나왔냐면 태영건설이라든지, 저희는 물론 선행으로 잡고서 지금 수익을 제법 많이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매수 들어간 건데요. 상당히 좋은 자리였었죠. 추가 매수해라. 상당히 너무 좋은 자리였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라 그랬더니 또 박스 돌파하고 다시 눌렀다가 또 나가는 멋진 모습으로 수익을 크게 확대해가는 전략이 좋은 건데요. 또 그동안에 이제 주춤했다가 이제 연일 지금 그 뭐죠? 골판지 종목들이 계속 나가고 있죠. 오늘 신대양제지도 예, 60일을 올라타는 멋진 모습이고, 태림포장, 예, 그 다음에 누구죠? 또 아니요, 또 대양제지, 그죠? 또는 삼보판지, 다 이게 골판지 종목들입니다. 그 다음에 무린 PMP 같은 경우는 펄프 종목이다 보니까 아직 펄풀 가격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강하게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을 보면 이 펄풀은 지금 잠깐 볼까요?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냐면 지난번에 1000 정도 갔던 것이 지금 펄풀 가격이 예, 지금 예, 800까지 745까지 떨어졌다 800까지 올라왔고요. 아직도 폐골판지 국내 골판지 가격, 그 다음에 폐휴지 가격은 많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수익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계산이 되기 때문에 골판지 업체들은 상당히 수익도 좋고 실적도 좋아서 아마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서 오늘 전체적으로 반등하는,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3기 신도시 문제로다가 제가 우리 유료원들한테 사준 종목이 두 개가 뭐냐 하면 태영건설하고 한신공영입니다. 역시 한신공영도 바닥에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따라서 두 종목, 그거 외에도 우리는 대림산업은 꾸준히 지금 들고 왔는데요. 3기 신도시 이전부터 사서 들고 온 종목이 대림산업인데 얘는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죠. 자, 멋지게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어서 예. 그럼 여러분은 지금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스마트폰 수혜주와 그러면 예, 끝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더 가야 되죠. 이렌텍 같은 경우도 역시 더 나가고 있고요. 그죠?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또, 뭐죠? 옵트론텍. 뭐 이런 종목들은 아직도 뭐 강하게 아직 올라가서 끝난 게 아니죠. 끝난 게 아니고 더 가는 신고가를 내고 지금 조정하고요. 또 그거 말고도 지금 뭐 파트론이라든지 엠씬엑스라든지 파워로직스라든지 엑트로라든지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사서 어떻게 들고 갈지를 꼭 반드시 자신만의 원칙으로 하나씩 만들어가서 강한 종목을 매수하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그동안에 그러면 저기 스마트폰 이후에 지금 5G와 스마트폰 수혜주가 강력하게 나가면서 이제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더블폰이 7월 달에 그 다음에 출시된다고 그러고요. 9월 달에는 갤럭시 노트 10이 다시 출시된다고 그러는 거로 봐서는 지금의 갤럭시 S10에 대한 그 수요층을 갖다가 더 확대시켜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삼성전자의 전략이 아마 잘 맞아떨어진다면 또 미중 무역 전쟁으로서 화해에 대한 완전히 그 뭐죠? 강력하게 손실을 주게 만들었던 것이 오히려 삼성전자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부품주, 반도체 부품주들을 여러분이 사서 더큰 수익을 가져가는 전략은 상당히 좋다. 저는 끊임없이 얘기를 해드렸고요. 지금 삼성전자를 사는 것보다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회사들이 다시 반등을 시작했죠. SFA라든지, 그죠? 예. 그죠? 강하게 나가고요. 그 다음에, 원익 IPS라는 종목들도 역시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종목을 사서 들고 갈지, 그 다음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아직 업황이 가지 않는 종목들은 상당히 힘들 수 있지만, 지금 새롭게 등장하는 시장이 조정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종목들을 여러분은 매수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자동차 가면서 이전에 우린 샀던 것이 상당히 잘 가고 있습니다. 백산도 역시 잘 가고 있고요. 코리아 오토글라스, 그죠? 또 뭐죠? 세방 전지,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거 말고도 지금 이제 강하게 나간 것은 역시 그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제일기획인가요? 제일기획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조정받았지만 끊임없이 야금야금 이 매수 시작금부터 지금부터 야금야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상당히 좋은 종목이 많다. 여러분은 그러면 어떤 종목을 매수할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거. 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 SDI가 2차전지 배터리로 가는 전기차.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전기가 어느 정도 공급할 거냐. 지금 한국전력의 전기 공급은 상당히 실패한 정책이죠. 자, 지난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개폐기 문제가 내용연수를 늘림으로 있어서 그것이 화재로 이어졌고 지금 엄청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놨죠. 12년의 내용연수를 15년으로 연장하면서 사건이 터진 겁니다. 지금 한국전력은 굉장히 실적이 부진하면서 한참 내려갔는데요. 지금 얘는 원자력발전소를 다시 뭔가가 가동한다든지 했을 때 아마 더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지금은 뭐큰 반등의 의미로 봐야 되죠. 이건 큰 의미는 지금은 그렇게 저런 투자를 권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역발상으로 최악의 경우에 다시 올라간다는 그런 역발상으로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연전에 대한 어떤 지금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누진제를 폐지하느냐 아니냐는 아주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너무 나와서 어떻게 보면 한국전력이 가장 큰 문제가 생긴 거고요. 또 화재로 인해서 만약에 소송이 걸려서 그야말로 손해배상 청구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한국전력은 실적을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어려운 국면에 빠질 수 있겠죠. 자, 이런 문제가 스스로 이미 그 화재가 거기서 개폐기에서 시작됐다 그러기 때문에 이 과실 문제가 또 첨예돼서 만약에 이것이 소송전이 걸린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일이 벌어질 수 있어서 여러분들은 아직은 한국전력의 투자는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2분기에는 높아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납품하는 반도체 기업들을 매수해서 가는 전략. 아까 잠깐 보여드렸죠? 이렇게 이런 종목을 매수해서 가면 상당히 저희 벌써 미미 매수해서 잘 수익을 깔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가신다면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일. 그죠? 여러분이 꼭 투자에 있어서만큼은 그 어떤 사람의 말을 믿지도 말고요. 또 주도주로 갈 때는 여러분이 강력히 보유할 수 있는 힘. 따라서 강세 마인드로 가면서 여러분 약세 마인드를 버리고 지수 종목이 주도주로 갈 때는 그 어떤 전문가에도 진단받지 말라고 피터린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피터린치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죠? 김어걸이 노새처럼 자기가 가는 방향으로 갈 때, 그죠? 그냥 맡기라는 겁니다. 그것이 큰 수익을 내는 방법인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것을 빨리 매도하는 것 때문에 또 수익이 100% 이상 나면 조정 들어올까 봐 겁이 나서 사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자, 어쨌든 지수는 이제 상당히 코스닥도 그렇고요. 빠른 속도로 지금 며칠째 올라왔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일째, 일주일이 넘게 지금 일주일째 올라가고 있으니까 상당히 긍정적이죠. 지난번에도 일단 뭐 지수에 대해서는 제가 뭐더 이상 언급하지 않을 정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뭐 1800포인트가 가느니 뭐 740포인트가 가느니 그런 거 여러분 믿지 말고 뭐만 믿어라? 기업을 믿는 것이 좋다. 예상은 어쨌든 100명이 전문가가 100명이 그 뭐죠? 예측해도 한 사람은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이 좋은 기업이 어떤 식으로 주식을 수익을 내고 가는 것인가, 그거를 매수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여러분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지, 지수를 예측해서 여러분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거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만약에 미국과 유럽에서 기준금리를 하락시켜서 인하함으로 있어서 유동성이 풍부해진다면 시장은 또 환호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서 여기에 신경을 쓰고 여러분이 끊임없이 투자에 신중을 기하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부가 안된 사람일수록 절대 몰빵해서 금지하라.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주식 투자의 기본 원칙을 꼭 지켜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비중의 원칙. 두 번째, 분산의 원칙. 세 번째, 현금 보유의 원칙. 자금 관리죠? 이렇게 세 가지의 기본 원칙, 주식 투자의 3원칙 정도는 여러분이 지키고 가신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깡통으로 내몰지 않고 진정으로 투자의 정석으로 가는 길을 잊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또 제가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너무 여러분들이 거기에 환호하지 말고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기업의 좋은 실적으로 뒷받침인 기업을 매수한다면 수익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무슨 뭐,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가 나갈 때, 삼성전자가 나갈 때 얘가, 그죠? 278만 원 같이 갔어서 2016년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얘가 얼마나 갔을까요? 백몇 프로 뿐이 안 났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270%가 갔습니다. 그죠? 이렇게 상당히 많이 갔죠? 자, 이런 것을 여러분이 알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이미 답이 나왔다는 거죠. 자, 어떤 종목이 주도주로 가는지, 지금 주도주로 가는 업종은 첫 번째가 5G 종목, 두 번째가, 그러면 가는데 여러분 잘라야 될까요? 아니요. 갈 때는 여러분이 어떠한 얘기도 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죠? 추세를 상승으로 가고 있다면 거기에 우리는 순응하는 투자자가 되셔야지, 그것을 단기 이익 났다고 자르게 되면 큰 수익은 영원히 놓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주도주가 갈때 수백 프로를 먹어야 되는데 거의 못 먹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필라코리아가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까요? 얼마까지 가겠습니까?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얘가 엄청난 수익으로 갈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그럼 지금 가서 여러분들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고 싶다 그러면 이땐 척후병을 내보내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갈지를 여러분이 검사하면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분할 매수가 중요한 거고, 업황이 어떤 업종에서 나가는지. 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사보라고 그랬던 종목이 또 그렇죠. 왜? 옷장사가 더 가야 된다. 주도주라고 그랬죠? 그럼 누가 나갔나요, 오늘? 아이, 너무 멋있죠? 여러분이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한번 사봐서 분할 매수로 한번 가봐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강력하게. 또다시 신고가 행진을 가고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는 거는 아직은 여기까지 있으니까, 뭐죠? 15,348원인데요. 지금 전고점을 계속해서 돌파 나가면서 나가고 있다. 추세를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사보셨나요? 이런 것이 박스권에 있을 때 오히려 더살수 있는 용기와 배짱을 가질 때 수익은 커진다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래서 주가는 올라가는 종목을 사는 것이지 떨어지는 종목을 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떨어지는 종목을 사서 본전을 찾으려고 물타기를 하지만 역발상으로 보면 주가가 올라갈 때 사는 것이 여러분의 수익을 더 크게 안는다는 것이 잊지 마시고 그렇게 투자에 임하시고요. 또 하나, 요즘에 이제 장세가 강하게 올라가니까 부실 종목도 급등을 많이 나가는 종목이 수없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은 급등은 급락을 가져오기 때문에 거기에 올인하는 것보다 꾸준히 상승하는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여러분의 수익이 커다랗게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요즘이 뭘 사야 될지. 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어려움. 그죠? 실적이 한쪽으로 개선되면서 동시에 중국에 대한 견제. 중국이 미국과의 얘기를 듣지 말라는 시각으로 계속해서 경고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올인하기보다는 장비주에 더 사는 것이 여러분한테 더 유리할 수 있어서 제가 끊임없이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자, 좋은 주식을 잘 매수해서 대형주 위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담아서 여러분이 갈수 있는 원래 분산 투자의 기본 원칙이 뭐냐면요. 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요. 분산 투자의 기본은 뭐냐? 이것은 사람들은 분산이라고 그러면 종목을 여러 개 나누면 분산이 아닙니다. 첫째는 뭐죠? 업종별로 나눠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죠? 다양성, 크기의 다양성. 크기의 다양성을 나눠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업종은 무시해버리고, 같은 업종의 종목을 쫙 사놓고서 나는 분산 투자했다는 경우, 이건 틀린 분산입니다. 어떤 분은 그걸 맞게 해서 마치 수익을 크게 내야 된다고 그러는데, 잘못하면, 뭐죠? 업황이 갈 때는 괜찮지만, 안갈 때는 모두가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또 크기의 다양성이었는데 저문 싼 것만 그저 만 원짜리 이하로만 주고로 살라고 그러는 것은 업종의 다양성이 안 좋고요. 또 너무 고평가돼서 뭐 LG생활건강이 지금 뭐 130만 원이 넘어갔는데 그걸 사서 260, 100% 수익 낸다고 260만 원 생각하고 매수하는 것은 절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바에야 이런 종목을 매수해서 100%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여러분의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잊지 말고 투자한다면 여러분의 투자가 즐겁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약세 마인드를 버리고 강세 마인드로 가는데 주도주의에 담는 노력을 하시면 여러분의 수익은 더 커진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와 구독 여러분이 눌러주신다면 더더욱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한테 보답하는 열심히 방송을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송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한테 수익이 커지도록 열심히 도와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